자, 계속해서 이제 섹션 2 필드 조의 속성 설정하는 부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를 만들고요. 콤보 상자의 행 원본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1 ACCDB 파일 이렇게 열어두고요. 역시 옵션에서 콘텐츠 사용 선택을 해주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출제 유형 1 ACCDB 파일을 열어서 이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동아리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회원 테이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면 이와 같은 필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동아리 코드도 있고요. 뭐 이런 필드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코드 필드에 값을 입력할 때,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명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현해서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설정하시오. 또 컨트롤과 바운드된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시오. 자, 이 대부분 이제 문제에 나오는 유형 형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우선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원 테이블 열었을 때이 동아리 코드가 있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 여기에 뭔가 어떤 속성이 설정이 되었어. 이것이 여기에서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명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 형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럼 얘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볼게요. 자,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모든 그 속성을 설정을 해야 되죠. 자, 문제가 이제 우리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회 속성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그 회원 테이블의 이 동아리 코드,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에 대해서 나타나야 될 것이 동아리 테이블에 있는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명, 이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어떤 필드와 어떤 테이블이 필요한지 우선 빨리 파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코드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한다? 콤보 상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콤보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자, 아래쪽에 이렇게 속성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콤보 상자에 대한 행 원본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작업하는 것은 회원 테이블이고요. 우리가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에,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에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명과 동아리 코드를 보여주자. 이게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 거죠. 이걸 잘 파악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 행 원본이 왜 나왔느냐? 콤보 상자로 나타내게 되면 콤보 상자가 뭡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요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누르면 아래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펼침 목록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동아리 코드 콤보 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행 원본을 설정할 때는 행 원본의 필드 속성에서 여기 보면 작성기 단추라는 게 있죠. 얘로 이렇게 딱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 주면 이렇게 쿼리 작성기라는 것이 나타나고,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명과 동아리 코드가 필요한 것이죠. 얘를 필요하기 때문에 동아리 테이블을 추가해 주고 닫기 눌러 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 놓고요. 자, 필요한 것이 동아리명과 동아리 코드라고 했는데요. 어떤 것을 먼저 가져다 두더라도 나중에 속성 설정에서 다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교재에 나온 대로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명 필드의 순서로 가져다 두겠습니다. 이 쿼리 작성기의 디자인 눈금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가져다 둘 때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첫 번째 열에 이렇게 가져다 둘 수도 있고요. 혹은 얘를 이제 가져다 둘때 끌어서 놓아도 되고, 혹은 더블 클릭을 해도 이렇게 바로 이쪽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져다 둔 순서대로 바운드 열이라는 것에서 열 번호가
1번이 되고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져다 둔 것이 바운드 열 번호가 1번이 되고요. 두 번째 가져다 둔 것이 바운드 열 번호가 2번이 됩니다. 그럼 바운드 된다는 건또 뭐냐? 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바운드 된다는 것은 연결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엇과 연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곳은 어디? 회원 테이블이죠? 회원 테이블에 있는 그 동아리 코드 필드와 자, 뭘 연결합니까? 동아리 테이블 쪽에 있는 어떤 필드를 연결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다 두고요. 그냥 얘를 닫기 눌러주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작업은 이제 추가되기를 원하는 필드는 다 추가를 했기 때문에 자, 닫기 누르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냐고 물어봅니다. 자, 지금 어떤 속성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행 원본 속성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행 원본 속성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업데이트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SQL 문이라는 것이 행 원본에 입력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다시 작성기 단추를 눌러볼게요. 앞서서 우리가 했던 작업이죠. 그렇죠?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SQL 보기를 눌러보면, 자, 실제로는 이와 같은 SQL 언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SQL 언어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기 편하게, 보기 편하기라기보단 작업하기 편하게 보여주는 것이 쿼리 작성기라는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다 두었습니다. 자, 이 SQL 언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자, 여기 동아리라는 것은 테이블 이름이죠. 그래서 동아리 테이블로부터 from은 뭐뭐로부터잖아요. 그죠? 동아리 테이블로부터 무엇을 가져온 것입니까? 바로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테이블이 동아리명이라는 필드를 이 검색하라는 의미거든요. Select, 선택하자, 검색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검색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중에 좀 공부할 때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행원본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제 문제 지시 사항대로 나머지 사항들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의 지시사항을 다시 넘겨서 보게 되면 이 상태인데요. 자, 아래쪽에 이제 바운드 열이라는 것이 있고 뭐 열개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컨트롤과 바운드된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가 저장되도록. 자, 지금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의 콤보 상자 컨트롤과 바운드된 것은 뭐다?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인데 그 중에서 동아리 코드가 저장이 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바운드 열을 1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쿼리 작성기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이 동아리 코드가 먼저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먼저 추가된 것이 바운드 열 1번이다. 그럼 얘는 당연히 2번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동아리 코드 바운드 열 1번이 바운드 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운드 열을 1번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바로 동아리 코드가 이 테이블에 저장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은 목록 값만 허용 부분에서 얘를 예로 해줘야 되겠죠. 자, 목록 값만 허용할 것이냐? 예라고 하면 목록 값만 허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자면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만 선택이 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상태로 대로 해서 일단 변경한 내용을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 볼게요. 회원 테이블 열어보죠. 자, 이렇게 해서 눌러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동아리 명,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세요. 동아리 코드 필드의 값을 입력할 때,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명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형태로 보면, 동아리 명 필드의 값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동아리 코드의 값이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이 되었냐? 자, 바운드열은 1번이 되었으니까 동아리 코드가 테이블에 저장이 되는 것은 맞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동아리 명이 보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일단 열 개수를 2로 두십시오. 2로 두게 되면 열 개수가 두 개라는 것은 지금 가져온 열이 두 개잖아요. 그럼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이 둘다 나타나는 거죠.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둘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동아리 코드는 보이지 않아야 되고 이쪽에 동아리 명 부분만 보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기 그 필드조의 속성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것만 이해를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설정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동아리 코드도 바운드가 되어서 실제로는 저장이 되도록 또 했고, 그것은 바운드 열에서 설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제 열 너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자, 열 너비를 지정할 때는 지금 두 개의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해서 열을 구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콜론을 통해서 열을 구분해 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앞쪽이 동아리 코드 열이 되는 것이고 뒤쪽이 동아리 명이라는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동아리 코드 부분을 보이지 않게 0으로 설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0으로 설정을 해버리고 뒷부분은 액세스가 알아서 하도록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남겨두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면 끝이 납니다. 실제로 표현될 때는 0cm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cm라는 단위는 그 제어판에 설정되어 있는 대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했는데 왜 0cm만 나타나느냐? 액세스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뒷부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열은 0cm 나타나지 않고 두 번째 열은 자동으로 넓이가 설정이 되어서 처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시 보게 되면 자 여기죠. 이렇게 앞서와는 다르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변경한 내용 저장을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운드 열. 그 다음에 실제로 보일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열 너비의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열 너비를 구역. 어떤 구역이 첫 번째 구역이고 두 번째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 0cm로 처리를 해서 실제로는 이 값이 저장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것은 동아리 명이 나타나도록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자면 앞에서 우리가 행원본을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의 순서대로 바운드 열의 번호 순서를 지정해서 불러왔는데요. 그것을 바꾸어서 동아리 명과 동아리 코드의 순서로 불러온다 하더라도 바운드 열과 열 개수 또열 너비 이 속성을 설정함으로써 똑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 하나 더 알기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두 가지 부분을 다 처리를 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바로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제 유형 2.accdb 파일을 열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출제 유형 2번은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고객 코드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을 가져와서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그 컨트롤 표시가 콤보 상자가 되도록 해주고요. 행원본 작성기 단추 들어가서,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객 테이블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고객 테이블을 추가를 해주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문제에서 나와 있죠. 고객 아이디와 이름과, 그 다음에 핸드폰, 부분이죠. 핸드폰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자, 끌어다 놓기 해도 되고, 어떻게 해요? 바로 더블 클릭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닫고 얘를 눌러서 행원본 속성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자, 이와 같이 SQL 문 형태로 행원본이, 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필드에는 고객 아이디가 저장되도록 하시오. 이것은 이제 바운드 열을 1로 처리해라,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 필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름과 핸드폰 필드는 각각 2cm, 3cm 너비로, 목록 너비는 2열이 잘림 없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시오라고 했고요.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시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부분과 다 동일한 부분이네요. 그럼 일단 열 개수는 우리가 3개를 다 불러왔기 때문에 열 개수 3이라고 적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첫 번째 바운드 열,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에 해당하는 고객 아이디 부분이 어떻게 보이지 않게, 여기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객 아이디 필드는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0이라고 해주면 되죠. 첫 번째는 0으로 해주고요. 구역이 3개죠.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 그 다음에 문제에서 다 지시를 해주고 있죠. 이름과 핸드폰은 각각 어떻게? 2cm와 3cm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cm 단위는 자동으로 이렇게 붙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잘림 없이 표현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열 너비가 2cm와 5cm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록 너비 부분을 2cm와 3cm 합친 만큼, 0은 생각할 필요 없죠. 합친 만큼 5cm가 되도록 지정을 해주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목록 값만 허용하겠다, 이것을 예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뭐 이제 빠진 부분은 없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고 역시 변경한 내용 저장하고요. 열어서 고객 코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객 아이디 필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고객 아이디 부분 나타나지 않죠. 이름과 핸드폰 부분만 나타난다. 콤보 상자의 행원본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제 유형 3번 또 한번 풀어보죠. 자, 역시 콘텐츠 사용 눌러주고요. 출제 유형 3번은 이 성적 테이블의 등급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A, B, C, D, F 값이 목록이 나타나도록, 목록에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고,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 작업할 이 성적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이 등급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뭐로? 콤보 상자로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약간 이제 변형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다른 테이블에서 어떤 것을 가져와라,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행원본에서, 이렇게 행원본에서 우리가 행원본에서 작성기 단추를 눌러서 어떤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그 행원본 유형 부분에서 얘를 뭐로? 값 목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ABCDF라는 값을 직접 입력을 해서 해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값 목록을 눌러주고요. 자, 여기에서 ABCDF 행을 구분하는 것은 역시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A, B, C, D, D,
effort.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은 보이지 않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고 등급 부분이죠. 눌러보면 이렇게 A, B, C, D, F 형태의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것이죠. 행 원본의 유형이 지금 그 어떤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이 단순히 어떤 값이 바로 입력이 되어서 나타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행 원본의 유형을 값 목록으로 처리를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역시 여기에서도 목록 이외의 값은 자, 여기 잘 봐야 되죠. 항상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목록 값만 허용할 것이냐? 예라고 해주게 되면 목록 값만 허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닫고 역시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콤보 상자를 통해서 필드 조회 속성에서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다시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운드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테이블과 연결이 되는가? 또 연결되는 테이블 쪽에서 어떤 필드가 필요한가? 실제로 그 테이블의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날 때 어떤 필드가 나타나고 어떤 필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을 열너비를 통해서 열개수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연습해보고 이해를 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